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장 후반대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매수로 시장을 지지해줬지만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연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속도 조절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이어온 만큼 오늘은 장이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요. 오PEC 플러스 감산 합의가 하루 970만 배럴로 정해졌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간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또 저희 배트맨 일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배트맨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우리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얼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우리 정재훈 전문가의 개인 채널이 뜨거든요. 이 부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시장 이야기들 가득가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시장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우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먼저 1.88% 하락해서 182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00선을 방어를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2.38% 하락해서 600선이 깨졌습니다. 5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지만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바이오 섹터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오일 이슈, 사익실현 매물 등등 하락을 했었던 요인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실물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점점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망을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퍼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쉬어가는 흐름들은 좀 당연히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고 3월 중순 이후부터 급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폭 자체가 좀 상당히 컸었어요. 지금 이게 캔들로만 보게 되면 뭐 1.88%가 밀렸어요. 그렇게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캔들로 봤을 때는 빠진 부분도 크고 올라간 부분들이 변동폭 자체가 원체 컸었기 때문에 일단 약간 밀리는 것 같아서도 1.8%대 거의 2% 가까이 좀 밀렸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종가격도 2.4% 가까이 하락으로 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장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량주를 매수한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방 베팅을 한 집단이 있어요. 이건 지난주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쉽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나왔다가
장 막판에 선물을 급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시장에 있어서는 이번 주 정도는 조정의 폭으로 좀 보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되 만약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61선 부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 있어요. 특히나 선물 쪽에 놓고 봤을 때에 약 한 265포인트, 266포인트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가 이 상승마디에 있어서의 목표치거든요. 충분히 이 자리대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좀 매수를 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3월 달처럼 이렇게 뭐 사이드카가 걸리거나 서킷이 발동되거나 그런 식으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종목군들에 있어서 한 차례 순환매가 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단기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 들어간 건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먼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2008년도 때의 서브프라임 때에도 이러한 똑같은 모습이었었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돌아서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탈피를 해나가고 상승으로 전환할 때까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는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보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그 기준점을 좀 잡아놓고 타이밍을 좀 잡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정재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또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32번님이시고요. 대원미디어 매수가가 6,200원에 비중이 20%라고 상담 접수해 주셨습니다. 요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때문에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6,000원대 초반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보니까 24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 때가 꾸준하게 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한번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저항 자리 때를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 때를 넘어서는 뭐 돌파시도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적자는 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공,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6,900원에서 7,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 때에서 절반은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한 8,000원 정도 때까지 8,000원대 초반? 초반, 중반 정도, 그 정도 때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KM제약, 그리고 매수가가 3,853원, 비중은 40%고요. 2521번님이 보내주신 종목 상담입니다. 이 KM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에서 계속 상승을 해오다가 지금은 살짝 꺾이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우리 정재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테마주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도 초보예요. 고점권역에 물려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평에 붙여서 사세요.
두 번째는 단기는 무조건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거 저점을 깨지면 요 갭자리 메워요. 이게 3,100원이에요. 이게 61선 자리대인데 요거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최악의 경우는 이거 3,000원도 깨질 거예요. 그 요 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갭을 분명히 메우게 되어 있어요. 3,100원 이탈하면 저는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3,600원 자리대 이거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40% 비중으로 채운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전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9,950원에 25%. 49,950원에 20%. 이 종목이 2차전지 해서 애플 에어팟 관련주예요. 예, 예. 애플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요즘 또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매수하셨나요? 그게 이제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이제 그거 무거운 거 종목은 빼고. 네?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좀 중기적으로 좀 볼까 싶어갖고, 오늘 사놨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시는 거네? 예, 오늘 샀어요. 왜 오늘 사셨어요? 바닥을 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도 살 기회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 앞으로, 그 앞에는 별로 네.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쪽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조금 앞으로 볼까 싶어갖고 사놨거든요. 그럼 향후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긴 관점으로 보셨다는 걸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한 몇 개월 정도는. 몇 개월은 긴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단기에서 중기네요. 몇 개월이라 하면 3개월 정도. 그죠? 네, 네, 그렇겠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2차전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 5G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아요. 예. 근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올해의 전망 2차전지에 있어서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2차전지 쪽에 진출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삼성 SDI나 LG 쪽이. 네, 그렇게 무거운 쪽 그쪽에. 유럽 쪽에 돼 있죠? 예. 유럽 쪽에 지금 폐쇄 들어갔죠? 예. 언제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럼 일단 그렇죠. 실적은 꽉 났다 볼 수 있겠죠. 아, 맞나요? 문제는, 예,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애플 쪽 관련주예요. 그죠? 예. 애플 출시된 거 밀렸어요. 예. 올 하반기 11월 달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또한 마찬가지로 꽉 났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3개월 갔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목이나 섹터나 이건 정말 잘 집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근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을 만약에 나는 1년 볼 거야. 그 정도가 간다면 전략 자체가 틀려지죠. 일단은 단기에서부터 중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죠? 예, 예, 맞아요. 그럼 대응 전략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면 이거 21선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44,000원이에요. 그럼 44,000원인데 빠지게 되면 여기서 10%가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리스크 밴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겠죠? 네. 두 번째, 상승 N자형으로 꽂았어요. 목표가 도달했어요. 네. 목표가가 도달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이거 빠지게 되면 44,000원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손절하고 다시 볼 거냐 아니면 비중을 늘릴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 자체의 이익이라든지 뭐 단기 이익이라든지 뭐 모든 걸 봤을 때 네. 아이템 반도체가 지금 이익이든지 단기 이익 자체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앞으로 흘러가는 자체가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니까요. 실적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가가 되죠. 쫙 급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급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였어요. 상장을 하고 나서. 그죠? 예. 근데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섹터 다 통틀어서 감익 들어갈 거예요. 실적이 예상, 20년도에 예상했던 작년 5년 올 초에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거의 나오기 희박해요. 그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감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하향 조정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끝나버렸어요. 코로나 이슈가 끝나버리게 되면 몰려있던 게 우르르 투자를 하겠죠. 예. 그럼 실적이 급증하겠죠. 예. 그러면 빠졌던 것도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지. 그죠? 예. 시간적인 문제라고요. 한 가지 더. 작년 11월 달에 상장했죠. 예. 맞나요? 11월. 작년 11월 7일 날 상장한 걸로 같던데. 예. 그죠? 예.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거 언제 풀리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확인도 안 하셨어요. 6개월 차에 풀릴 거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많아요. 종목은 정말 잘 고르셨는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보유예수 이슈도 있죠. 실적에 대한 감익 이슈도 있죠. 수급 부분들에서 꼬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들에서 대응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목을 여유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은 정말 잘 골랐어요. 저라면 만약에 내가 1년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전 기다렸다가 저 밑에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됐다면 11선 이탈은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38,000원이네요. 그 자리 때가. 48,000원.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48,000원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나서 21선 언저리 때 재무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손실 없이 챙기면서 보는 전략,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정재현 전문가가 이렇게 챙겨드린 전략 이용하셔서 수익 실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재현 전문가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종목 고민들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이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미셀. 네, 파미셀. 예, 18,300원에 10%. 18,300원에 10%. 이 종목도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오늘은 또 외국인이 많이 사들였네요. 예.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어제요. 어제? 어제는 예. 일요일이었었는데요. 맞아요, 맞아.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예. 단기로 보셨겠네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 차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예, 예. 그죠? 예. 랜데시비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파미셀이 좀 공급을 할 수 있다, 원료 쪽에 있어서 공급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손절가는 얼마가 되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글쎄. 뭐 한 16,000원 정도요? 16,000원 정도. 정확하게 차트는 보고 계시네요, 아버님. 예, 그래서 단기로 그냥 이게 코로나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재료가 소분될 것 같아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손절 자리 때는 명확하게 좀 보고 계시니까 그럼 짧게 봐볼게요. 예. 30분 봉상으로 보게 되면 죽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딱 6.18 되돌림이었어요. 예. 오늘 저점 깨지면 안 돼요. 5일선 18,000원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짧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짧게. 예. 만약에 18,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저는 21선까지 다이렉트로 빠진다고 보여져요. 아.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9,000원대 초반부터 한 19,300원? 예. 그 위로부터는 저는 조금씩 챙겨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아직까지 죽은 거는 아니에요. 예. 죽은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 밀렸던 부분들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는데 러프하게 보면 이 자리대까지 봐야 돼요. 아버님께서 손절 라인으로 보신 가격대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손실폭이 이 밴드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내일 가급적이면 거래량 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마 2만 원대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럼 그때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전략들 또 가져가시면서 수익 실현 가능하실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시젠을 네. 시젠 92,000원에 샀거든요. 네, 92,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20%요. 20% 시젠 92,000원에 네. 20% 진단 키트주로 유명하죠. 네. 네, 외교부가 오늘 네. 날마다 떨어지네. 네, 계속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럼.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침 돼서 됐네요. 어머니.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일주일도 못된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이 좀 났을 예, 법도 한데. 6,000원까지 갔어요. 96,000원까지. 근데 왜 안 파셨어요? 더 갈 것 같아서? 아유, 더 갈 줄 알았죠. 더 주고 산 사람들이 많길래. 아, 14만 원에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죠? 예, 12만 예. 원에 산 사람도 있고, 11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그죠? 예, 예. 자, 어머니, 그럼 반대로 2만 원에 산 사람 있고, 3만 원에 산 사람 있고, 4만 원에 산 사람 있고, 5만 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을 안 팔고 싶을까? 맞아요. 그죠,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했단 걸 느껴요. 그죠? 예. 이거 빠지면 7만 원 깨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그러게, 언니. 아, 진짜 큰일 났어. 그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내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던 종목을 이렇게 보신대. 아이고, 언니. 바보 같아갖고 그때 팔 걸. 아, 좀 언니.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내일 팔아야 되나 했으면. 일단 시젠이 진단 키트에 관련이 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예. 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 부분들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그죠? 2만 원대에서 예.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7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어머니는 안 사고. 근데 어머니는 지금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러게 말이에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많이 올라간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 14만 원에 산 사람 있고 12만 원에 산 사람 있고 11만 원에 산 사람 있어서 반등이 더 나오겠지라는 것 때문에 안 파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21선이 깨져 버렸어요, 어머니. 엄마, 그래요? 21선 오늘 깨졌어요, 이거. 그러면 요게 갭을 메운 거거든요, 어머니. 예. 요 갭을 메운 건데 이게 만약에 저점 자리대가 81,000원 자리대예요. 이때 82,000원이네. 요 82,000원 자리대가 깨면 이거 8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9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4% 정도 한 손실권역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 끝 반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예. 예.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에서 이번에 좀 매수 들어온 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거 97,800원 그 위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챙기면서 보세요. 아유, 그래야 그때
거기까지만 가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고. 예. 어머니 이런 종목 좋아하시면 계좌가 그렇게 썩 밝지는 못할 거예요, 어머니. 아이고. 아시겠죠? 이제 알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엄청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들 친절하게 챙겨드렸으니까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LVMC 홀딩스요. LVMC 홀딩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3,300원에 20%요. 3,300원에 20%. 네, 네. 이 종목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 또 고민 있으신지 궁금한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유가 뭐죠? 저기 현대차 외 동남아 저기 라오스 그런 데 판매하고 그래서 예, 성장성 같은 거 보고 매수했거든요. 현대차를? 현대차를 뭐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저기 동남아시아에 네네. 판매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쪽 시장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적자 났다가 지금 이번에 흑자나고 1분기 실적도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성장성을 보고 매수했어요. 작년에 매수했다가 네네. 중간에 3월, 올 3월인가 5천 300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6,000원까지 보고. 근데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원상 복귀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에서 이제 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좀 더 가져가서 한 6,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종목을 잘 보셨어요. 이게 라오스 지역에 하고 있는데 LVMC 홀딩스가 현대차 쪽이 조립 생산 형태로 해가지고 반조립 형태에서 판매를 하고 하거든요. 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이 결과물이 조금씩 나올만 할 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이 밀려 내려왔는데 3,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작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를 이왕 1년 가까이 보유를 하셨다라면 네. 전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뭐 목표가를 6,000원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막 급하게 막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성향 자체가. 네. 그러면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괜찮을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또 사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가져갈까요? 샀다 팔았다? 네, 아니 장이 지금 많이 또 내린다 그래갖고 겁이 나서 또. 많이 내린다고요? 예. 네. 글쎄요, 저는 많이 내릴 것 같지. 안 좋아진다 그래갖고 지금 또. 그게 있어요. 전 방송 매체에서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지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수가 빠져도 버티는 종목군들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빠지고 포스코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버티는 와중에 IT, 2차전지, 5G 이런 애들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3월달처럼 시장이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전 버텨도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한 1, 20% 조정받으면 어때요? 한 10% 조정받으면 어때요? 거기서 100% 가게 되면 보유하시는 게 낫겠어요? 네. 파시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네.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어느 정도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글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져가는 네. 게 낫겠어요.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수익 실현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빠르게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화승인더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7,9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한마디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쉬었다 가는 거니까 쉬었다 다시 한번 돌파시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한 8,800원 자리 때, 그 자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거나 혹은 박스권형으로 보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도할 기회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재지예요. 대림재질 매수하신 게 17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7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15% 비중으로 17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좀 더 가져가 보게 되면 한 2000원 언저리, 그 언저리 때는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JNK이터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JNK이터가 32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과거에 수소차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됐었죠. 3270원이면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5일선 자리 때가 오늘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가 3400원 깨지면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36,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도 있어요. 21선 언저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셨어요. 그러면 36,300원의 비중 20%시니까 이왕 가져간 김에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시간은 좀 소요가 될 수는 있겠으나 4만원은 넘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유니셈이에요. 유니셈을 4,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조금 밀려내려오는 한 6% 가까이 좀 밀려내려왔는데 IT 섹터가 다 밀렸어요. 내일 한 번 더 밀리면 한 4,300원, 뭐 21선 지지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시 한번 4,9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만약에 돌파를 다시 못한다면 그때는 좀 챙기면서 좀 보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빠르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613-161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코스닥 레버리지 150이요.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 예, 예. 예,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거든요. 만 원에 20% 이 종목 코스닥이 오를 것이다 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추가매수 하셔가지고 만 원이신 거예요? 이거요, 오래됐어요. 그 제가 조금 더 높이 샀는데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20% 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매수를 조금씩 해서 단가가 만 원이 되신 거란 얘기죠? 아, 네네.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은 되셨겠네? 그렇죠. 첫 번에는 뭐 5%, 10%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봤을 때요. 네.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보기에 좀 이게 어떻게 할지 이게 엄두가 안 나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6,800원, 6,900원대 제가 팔았어요. 이걸 전부 다. 팔고 이거 지금 밑가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코스닥 레버러지가 이게 좀 올라간다고 볼 때 이게 다시 제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이 밑가서 제가 팔았거든요. 무서워서 더 팍 빠질까 봐. 뭐를 팔았다고요?
그 지금 이거 레버러지를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를 때 올라가려고 할 때 제가 다시 살려고 그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제 빠지고는 있는데 어느 선에서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될지 몰라요. 어머니. 예. 만 원에 갖고 있다고 하셨으면서 왜 다 파신 거를 종목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어느 선에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니 매수가가 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다시 살까? 네. 그걸 물어보시려고 먼저... 전화하신 거네? 네 그렇죠 제가. 네. 아 이거 속에 목적 달성하셨네요 어머니 일단. 이런 거 상담 안 해주는데 만 원에 죄송해요. 매수하셨는데 다 팔아버리고 어디에서 다시 살까? 요거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제가 무서워서 야, 더 어머니, 많이 빠질까봐. 예. 야, 어머니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셨다. 정말 머리 잘 쓰셨어요, 어머니. 아, 제가 어디서 살지 몰라서 제가 많이 미쳐갖고 있어갖고 그래서 한번 언제. 어머니 근데 제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 아시겠죠, 어머니? 뭐 거짓말을 왜 해요? 아니 만 원에 매수했다 다 파셨다며 레버리지. 네 오래됐다니까요 그거. 그리고 이번에 엊그저께 팔은 지 한 5, 6일인가 6천 얼마에 팔았어요 제가. 자 어머니 여보세요? 전량 예, 예. 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다 팔고서 다시 살까를 기다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 가지고 있던 거를 일부를 팔고 나머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남겨놨어요. 조금 남겨놨는데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 어머니. 코스닥은요. 제약바이오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네. 기다리셨다가 네. 5,000원. 5,000원이요? 5,000원. 네, 5,000원. 그 정도 오시면 그때부터 분할로 들어가세요. 아, 5,000원 때 분할로 들어가라고요? 5,000원 때가 아니라 5,000원 이하. 아, 5,000원 이하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에 20%, 30%. 2만 원에 30%. 네네. 이 종목도 이 코로나 구충제 때문에 들어가신 거죠? 네. 네 테마주라서 조금 대응 어떻게 하실지 궁금할 테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주식 경험이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저 얼마 안 돼요. 매도하세요, 그러면. 아, 매도해요? 매도하세요, 아버님. 네. 이거 아버님,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이런 종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두 번째, 여기 투자 위험 종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님. 아, 그래요? 투자 위험 종목, 왜 위험 종목일까요? 아. 물리기 쉬우니까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지금 10% 정도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욕심 갖지 마시고 챙기세요.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아버님?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음으로는 종목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트론이에요. 파트론을 8,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오픈 채팅방에 있던 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카톡 이거 파트론은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카메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카메라 경쟁이 있을 거라고 단가 압박이 있을 거라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좀 더 밀리더라도 반등 매수가 위해서 팔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DPC를 매수하셨네요. DPC를 8,0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8,020원이면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괜찮네요. DPC 같은 경우는 이게 컨텐츠 쪽, BTS 쪽에 있어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가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60일선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즉 7,000원짜리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8,7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챙기면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ABL바이오예요. ABL바이오를 19,3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9,350원에 380원 단가인데, 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마케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더 가져가 보세요. 2만원 위에서? 한 보니까 한 2만원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어 보이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할 드릴 말씀은 많아요. 삼성전자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대표주라 그래요. 대표주라 그렇고, 난 단기적으로 봤어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안 보시긴 하고, 시장이 아무리 죽어나가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물리지는 않을 거예요. 긴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49,200원에 단기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힘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길게 보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올 단가라고 보여져요. 49,200원이면 좀 더 갖고 계셨다가 적어도 일단 반등시도, 추가적인 반등시도 나올 거예요. 52,000원, 53,000원대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챙기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를 매수하셨어요. 위닉스 2만원대에 매수하셨어요. 2만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하락에 있어서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18,500원짜리 때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등시도 나오게 되면 다시 2만원 돌파시도 좀 나올 거예요. 실적이 위닉스가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좀 작년 대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은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2만원 돌파시도가 좀 나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챙기면서 보자. 2만 500원, 2만 1000원, 이 위로는 챙기면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송건산업이네요. 송건산업을 13,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산화제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괜찮은 그런 화산, 괜찮은 기업인데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어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아주고 있는데 30%예요. 일단 오랜 시간 좀 매수를 했다가 올해 초나 매수를 했다가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거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즉 1500원 이하권역으로 빠지면 종가상 이거 조금 매도했다가 다시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9,000원대 중반, 9,500원 이하권역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정재훈 전문가가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 코너로 이동해보시죠. 네, 정재훈 전문가께서 어떤 업종이 좀 앞으로 미래가 밝은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집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잘 준비해 주셨나요? 글쎄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업종 얘기는? 저 업종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일단은 뭐 앵커님이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좋은 주식군들 혹은 좋은 업종이나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긴관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신규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죠?
초보분들이 그렇게 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이 등락에 계속 신경 쓰였다가는 오히려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소부장 특별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월달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대상적인 부분들은 기업 단위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하는 거예요. 뭐 소재, 부품 쪽, 장비 쪽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결국 이 소부장을 했던 이 이유는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얘기예요. 국산화에 대한 국산화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이 성장 아이템을 다 하고 있어요. 폴더블 쪽, 전력 반도체 쪽, 5G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러한 쪽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 섹터에 있어서 매출이 나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이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시장 규모와 예상 점유율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가 되면서 2025년도에는 확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가 조금 넘어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겠죠. 2018년도 때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등락을 거치겠지만 매출액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이 기업도 아마 움찔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전 업종 섹터 다 포함돼서 움찔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이지만 줄어들지만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인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보다 이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또한 마찬가지로 4%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2배 이상,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되면 될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소부장 특별법에 있어서 수혜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도 꾸준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괜찮아요. 이 종목이 무엇이냐,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게 되면 방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내일 시장 상황을 보고 괜찮다 싶을 때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다 하시게 되면 오프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정재훈 입력하시고요. 중요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전달해 주신 투자 포인트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으니까요. 내일장도 알차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는요. 이지환 전문가께서 앞으로 주식 어떻게 해야 할지 투자 전략 위주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